현대 기아차가 지난 7월 한 달간 아반떼와 소울인기에 힘입어 역대 최고인 발. 5%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. 싸일 현대. 기아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 법인 HMA은 7월 미국 시장서 총 54,106대를 판매, 전년 동월 대비 18.7% 늘어났다. 이는 엘란트라, 국내명 아반떼 18,215대, 소나타 17,836대, 산타페 7,047대 등이 판매 실적을 견인하며 현대차 전체 시장 점유율을 15%까지 끌어올렸다. 기아차 미국 법인 KMA도 모두 35,000여대를 판매, 작년 동기보다 20% 이상 급증세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이 3.4%에 달했다. 소렌토와 9,003대, 소울 8,020대, 포르테 6,885대 등이 전체 판매를 이끌었다. 현대차와 기아차가 7월 미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두 회사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8.5%를 넘어섰다. 이로써 올 7월까지 누적 점유율이 7.9%를 기록, 연간 점유율에서 사상 첫 8%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.